뭐라고요? 치과 안 간 지 5년 이상 되셨다고요? 그럼 저 보모한테 빨리 연락 주세요. 치아보험 가입하시고 가시라고요. 가시라고요. 보마. 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려요. 자, 지난 4년 동안 저 보험왕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2,500개 달하는 영상 중에 500개 이상 치아보험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입서부터 나중에 보험 청구까지, 심지어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청구하고 또 조사를 응하고 또 보험금을 잘 받는 노하우에 대해서 A서부터 Z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요즘에요,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침체에다가 거기다가 주식까지 안 좋고 정말로 살림살이 정말 힘들어요. 저 보험왕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힘드네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다가 또 몸까지 아파봐요.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안 되고요, 국민 의료보험도 거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치과 가서 견적을 받으면 정말 수덜덜 하실 거예요. 기본 단가가 몇백서부터 정말 임플란트 뭐 두세 개, 세네 개에도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 안 간 지 5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무조건 제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뭐 치아보험을 한 개를 가입하든 두 개를 가입하든 저 보험왕이 최대 4개까지, 임플란트 시에 병원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무려 500만 원. 크라운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통 단가가요. 그런데 140만 원까지 중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자, 요즘에 치과에 가게 되면요, 특히 우리가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치과 견적받고 치아보험 가입하면 과연 가입이 될까요? 물론 가입은 되겠지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 조사한 팀이 나와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사항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견적받던가 이미 치과에 먼저 다녀오신 다음에 보험 가입하면 이미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코 흔든 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보험왕이 치과에 가기 전에 미리 유튜브에 저 보험왕을 검색하셔서 치아보험을 한 개든 두 개든 가입하시면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덜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에 올려줬어요.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1년이든 2년 후에 내가 임플란트나 크라운 할 거다 생각한 후에 몇 개를 가입하신 다음에 병원에 가시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보험금이 두둑히 나오다 보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큰 어떤 부담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아보험을 가입 안 하고 병원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당신 임플란트나 크라운이나 뭐 치조골 이식술에서 500이나 1000만 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라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치과 견적 좀 싸게 해주세요, 아니면 급한 거 먼저 하고 나머지 뭐 1년이나 2년 이후에 그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 견적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라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간이 아무리 잘 사용을 하셔도 7년에서 10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막 20년 동안 있으신 분도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뚜껑이 떨어져 나가면은 그 안에 우리가 신경출에서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크라운 했을 경우 다시 크라운 하던가, 심지어 정말 잇몸질환, 그리고 안에 있는 깊숙이 침투해서 뼈까지 정말 녹아내려갔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나 치조골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뭐 치아보험 홍보대사도 아니고 치아보험 많이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보험 쪽으로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 납입할 수 있는 여러 개에 뭐 한 개든 두 개든 우리 사람 욕심이 뭐 세네 개, 네다섯 개 가입하고 싶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1년이든 2년 이후에 작정하고 정말 치아 적금을 붓는 것처럼 미리 치아보험을 가입한 후에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서 내가 냈던 보험료와 거기다가 내가 또 치아 병원에서 견적이 나온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임플란트 하거나 크라운 하거나 심지어 치조가 하면 정말 아프거든요. 저 보험왕도 치조고 이식술 예정했는데 막 붓기가 이만큼 보고 정말 아프더라고요. 저 자신을 위해서 어떤 나중에 진짜 여성분들은 명품백 하나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남는 장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치아 보험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치아보험 가입보다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아무래도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다 보니까 너무 저렴하다고 홈페이지 다이렉트 아니면 홈쇼핑에서 가입을 하는 것보다 저 보호망이 관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러한 채널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어떤 분들은 홈페이지나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다 모든 채널에서 보험료가 똑같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15 한 장 이제 더 저렴하거나 더 비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왕이면 저 보호망처럼 관리를 끝까지 해줄 수 있는 채널에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살림살이 나아지겠습니까? 정말로 저 보호망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점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치과 견적도 받았는데 정말 후덜덜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미리 치아보험을 가입한 후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본인 부담금 0원 본인 부담금 없이 치과 비용을 전부 쓸 수 있도록 치아보험을 알차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 보호망 믿어주세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